수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6기 목화지기 영가 목화지기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지금 시간이 딱 12시입니다. 보이시나요? 12시. 제가 오늘 24시간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4시간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. 짜잔. 여기는 제 책상이고요. 일단 오늘은 강의 듣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강의 듣기 싫네요. 오늘은 일단은 자고 일어나서 듣는 걸로 하고, 오늘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? 네, 여러분 지금 벌써 1시가 다 돼가는데요. 1시인데 지금 약간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씻고 오겠습니다. 1시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일 주세요. 네, 제가 오늘 12시 반에 일어나서 바로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방에 들어왔습니다. 지금부터 지금 저녁에 제가 관찰 카메라를 거의 설치했다시피 해놨는데 계속 저걸 틀어놓을 예정이고요. 11시간의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 hours later. 강의 듣는다 이제. 수빈아! 11시 45분이어가지고 15분이 남았는데 지금 15분 동안 문을 못 먹겠지만 이제 슬슬 야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짜파게티 범벅에 물을 부어왔고요. 친구들과 디스코드를 하고 있습니다. 인사해 얘들아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동금여배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보이십니까?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는 우리들.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. 12시 1분을 지나고 있고요. 아까 12시에 딱 영상을 찍었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었어요. 배터리가 다 나가서. 그래서 지금 다시 핸드폰을 찍고 있고요. 이번 콘텐츠 재밌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계속 집 안에서 앉아있고 핸드폰 하다가 자다가 이렇게밖에 안 해서. 근데 사실 모든 솜솜이 분들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신 분들이 조금은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. 제가 좀 더 게으르긴 하지만요. 하루 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콘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셔가지고 저희 코로나19 빨리 끝내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다들 모두 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